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주로 경전 번역의 어려움, 특히 인도말로 기록되어 있었던 불교 경전을 중국말, 한문으로 옮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점.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다의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불교 입장으로 보면은 불교가 좀더 의미가 깊어진 면은 있습니다. 한문 불전으로 불교 경전이 쓰여지면서. 근데 동시에 몇 가지의 좀 잘못된 번역에 있어서 잘못된 점들도 눈에 띕니다. 그 잘못된 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한문 글자가 훌륭한 문자이기는 한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은 애매모호해요, 글자가. 뭔 소린지를 몰라. 그런데 산스크리트는 영어의 어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뜻이 분명합니다.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주 적확합니다. 근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이제 두루뭉실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만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도말로 된게 중국말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저희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그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역사를 전공했던 미국 사람인데 라이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주중 미국 대사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그 라이샤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중국에 관해서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샤오는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우선 이 중국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질, 이렇게 보면 우선 중요한 게 중화의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크고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 이름도 가운데 중자 써서 중국이잖아요. 세계의 센터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중화의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이웃나라는 오랑캐고 몹쓸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이, 동쪽 오랑캐. 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이자에 뭐 활궁자가 들어있어서 뭐 동쪽에 활잘 쏘는 나발 같은 소리를 하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동쪽에는 오랑캐. 남쪽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남만, 남쪽에는 야만인들, 북쪽에는 북적, 아주 그 흉악한 사람들, 서융, 서쪽에는 오랑캐들. 뭐 이렇게 이제 본토 이외에는 전부 오랑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중화의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 부자들은 절대 옷을 잘 입지 않고 큰 집에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으로 보면 큰 집에 살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면은 도적들의 표적이 되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면이 농후한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에게 불교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라이샤오의 주장입니다. 불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라이샤오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중국적인 기질과 불교라는 기질은 정반대라는 거죠.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속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는 종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부르짖어 온 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불교를 믿어서 출가를 하면 어떻게 국가에 충성을 합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에 충성도 안 하고 부모에 효도도 안 하는, 다시 말해서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무부무군, 애비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종교다. 불교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라이샤오가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힘과 불교라는 힘과의 갈등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은 상당히 이 가치관의 면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심성 속에 자리 잡는 것들이 처음에는 외래 종교인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이런 양상 속에서 두 힘이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은 그 갈등을 불러일으킨 두 힘이 어떤 형태로건 간에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둘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도저히 융합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라이샤워가 보기에는 중국이라는 힘과 불교라는 힘, 이것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사람의 주장으로 보면 불교가 중국을 이긴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불교를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이 불교를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려운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교가 중국적으로 변질하게 되는 거죠. 중국화 돼 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배워온 것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실크로드를 탐사한답시고, 1994년인가 95년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은 그 중국하고 수교하고 난 다음에 처음 이제 중국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뭐, 참 가슴이 뛰고 그때는 그랬죠. 정말 중국 대륙을 내가 본다, 그럼 내가 밟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주계장막 공산주의, 이 완전히 그냥 모택동의 그 아성을 내가 들어가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 기억나는 거는 북경에 내려서, 북경에서 실크로드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대동의 운강석굴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크로드로 가려면 거기서 서안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조선족 가이드한테 신신당부한 게 뭐였느냐 하면은 태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 교수님들은 실크로드 가려고 왔다면서요. 그래. 태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거리도 10만 8천리고. 그럼 뭐, 그래서 내가 좀꼭좀 가보고 싶다. 왜 그렇게 실크로드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태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 이렇게 배웠는데 지가 높으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 그렇게 멀면 먼 발치에서라도 상관없다. 그럼 잠시만 이게 한번 그렇게 보고 가고 싶다. 그런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다른 일행은 먼저 서안으로 보내고 저 혼자 떨어져 가지고 고집을 부려 가지고 태산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태산에 실제로 그렇게 이틀이나 뒤로
처지게 됐는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갔는데 그냥 오기가 어렵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이 산 밑에서부터 계단을 쌓아가지고 그 산 정상까지 전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쉬는 데도 있고 뭐 콜라 파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눈에 띈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뭘 바리바리 이고 그 높은 데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 옛날이고 그때만 해도 아무리 그 사람들의 행색을 봐도 건강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옷차림이라든지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라든지 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중국에서도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리냐. 쉬지 않고 올라가면 한 20시간 걸린대. 높긴 참 더럽게 높구나. 내가 이제 그렇고. 야, 그럼 그 중간에 자든지 해요. 어디, 아, 뭐 자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근데 내가 좀 물어보자. 뭘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가냐? 꼭대기에 뭐 있냐? 있죠, 꼭대기에. 뭐가 있냐? 도교절이 있대. 도교가 옥황상제를 숭상을 하니까 옥황상제는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태산 제일 꼭두백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바로바로 씻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기도하고 그러고 자라고 올라고 그 20시간을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통역 좀 해라.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자고 물어봤어. 아줌마 뭐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십니까? 그 높은 데까지. 뭐 우물쭈물 하는데 대답은 뭐냐 하면은 아들 낳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거 비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낀 게 중국의 공산주의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주의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중국 20억 인구의 최종 목표는 아들 많이 낳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이건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중국인들의 그런 기질을 우리가 너무 무시한다 그럴까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불교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불교가 가르치는 것이 물론 현실에서 돈 벌고 아들 낳고 훌륭하게 잘 사는 것도 가르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업과 윤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가치의 세계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은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려고도 안 해. 이런 불교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도 좀 그런 면에서는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인도 불교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인생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고통이야. 근데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 윤회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또 죽어야 되잖아.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나락. 그렇기 때문에 삶이 괴롭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 죽었다 다시 나는데 왜 괴롭냐 이거야. 좋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냐 신나잖아. 또다시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불교의 교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먹히지를 않는 거야. 윤회하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현실에 돈 못 벌고 아들 못 낳기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를 삶에 행복에다가 두는 쪽으로 바꾸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불교를 부르는 폄하적인 표현 가운데 기복불교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그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엄청난 기질이 변했다. 그런데 라이샤오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이샤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가
중국을 석권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이 불교를 흡수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불교 자체를 위해서나 중국 자체를 위해서나 불행한 일이었다. 더더구나 큰 불행은 그와 같이 변질된 불교가 한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거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에요. 물론 뭐 인도 불교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훌륭하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의 교리 자체가 굴절되어서 들어왔던 것이 또 우리 한국식으로 굴절이 되니까 굴절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불교의 본래 모습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현상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한문이라고 하는 문자가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문자이면은 틀림없지만은 불교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이거 파란 종이 한번 제일 첫머리 한번 봐주세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장역 한문본의 우리말 번역. 그래서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독송하신 거를 첫 구절을 제가 우리말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해놓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밝히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한문 그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겨보니까 똑같은 이 구절이 인도말로 된 걸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왼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으로 가보시면 소본 반야심경 산스크리트의 우리말 번역하고 제가 제일 앞에 있는 구절은 뺍니다. 전지자이신 각자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구절은 빼고 그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구절이 인도말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구도자이신 거룩하신 관자재보살은 심원한 지혜의 완성을 실천하고 있을 때 존재에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있음을 간파했다. 그리고 보살은 이러한 구성요소가 그 본성에서 말하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아주 분명하거든. 표현하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문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오온인지 육온인지 뭐가 어쩌고 공함이 뭐 어쩌고 표현하는 게 영 설명이 선명하지가 않는데 이게 그렇게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처님도 물론 아리안의 후예지만은 이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지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고 지적으로 발달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이제 그 변질시킨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들은 뭘로 보느냐 하면 선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종 같은 것은 지극히 중국적인 불교의 소산이거든요. 물론 선의 수행 자체는 요가를 변질시킨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부터 해왔던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셨다고 했을 때에도 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선을 하나의 섹트, 종으로 발전시킨 것은 중국에서의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중국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뭐 그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교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변질시켜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제가 보기엔 통탄했을 것 같아요. 왜 통탄했느냐. 부처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째서 중국 사람이 아니냐 이게. 사람이 인도 사람이면 막 가슴을 찔러르세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째서 인도 사람이냐.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었던 부처님을 중국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선종 같은 종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선종은 물론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종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선종에 대해서 여태까지 표면적으로 무슨 뭐 선종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서는 금기시 돼 있기는 한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뭐냐면 선종은
부처님보다도 조사 스님네들을 그 위에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남종선 같은 데에서 공부 시작했을 때 우리한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화두라는 걸 얘기하면서 제일 밑에 단계를 뭐라고 보느냐면 의리선이라고 그래요. 의리선. 이건 뭐냐면 화두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이거는 언설을 벗어난 경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 가지고 따질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제일 형편없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 윗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열애선이라고 그래요. 열애선이라는 건 열애는 거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하는 선이야. 제일 최상위가 뭐냐? 조사선이야. 그러니까 은근슬쩍 부처님보다 탁 위에다가 조사스님을 갖다 놓는다고. 이게 중국화된 불교의 하나의 그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불교를 여러 가지로 이제 윤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런 남종선 계통의 선풍이 한국에 직접 수입이 되거든요. 한국 불교의 특징을 우리가 간화선이라고 보는 불교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글로벌한 시대에 무슨 뭐 한국 불교의 특징, 일본 불교의 특징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촌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그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불교주의 주장들이 나타나게 됐나 하는 거를 살펴보았더니, 이걸 최초로 시도한 학자가 불교인은 아닌데 최남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초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왜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느냐 하는 걸 추적해 보니까 1930년대 후반에 하와이에서 세계 불교학 대회라는 게 열렸는데, 최남선은 불교학자는 아니지만은 당시 한국의 지성계를 대표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재 발표를 맡게 됐는데, 그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본 불교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불교는 인도에서 씨를 뿌렸다.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꽃을 피운 데는 어디냐 하면 중국이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운 불교가 열매를 맺은 데는 어디냐? 일본이다. 한국은 없고. 그래서 최남선이가 보니까 열을 받거든. 이게 무슨 이런 이따구 그 생각,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건 엉터리야. 그러면 엉터리라는 걸 입증하려면 자기 논리를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자기 논리를 세울 때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파 불교야. 이놈들은 보면, 화엄종, 천태종, 법화종, 열반종, 남산율종 무슨 놈의 종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섹트로 나누는 그런 특징이야. 그 다음에 일본의 불교는 특징이 뭐냐면 정토 진종이야. 이 사람들은 남아함이 답을 하는 것밖에 몰라. 생활불교, 승려가 결혼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한국 불교는 뭐냐? 수도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수도 중심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선종이다 이거야. 남종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일본 너희들이나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조명기 선생이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한국 불교의 특징이 회통 불교다. 원륭 회통. 뭐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 불교학자 대회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완전히 촌놈이 돼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한국 불교의 특징이 원효도 그렇고 회통 원륭 사상이다 그러면, 이 친구야, 불교가 원륭 회통한 거야, 이놈아. 그렇지, 불교가. 자네는 불교학자라는 사람이 용수도 안 읽었냐? 봤는데요. 용수 사상의 핵심이 뭐야? 진소 원륭 아니야? 에? 회통하자는 게 용수 불교야. 원효만 회통하냐? 다 회통하는 게 불교의 특징인데 무슨 놈 그걸 갖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뭐 직설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끼리 사이에서는 뭐 통용되는 얘기지만 세계 불교 입장에서 보면 뭐 일본 불교의 특징이 뭐고 중국 불교의 특징이 뭐 한국 불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촌스러운 일로 지금은 돼 있어요. 학계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불교가
어떻게 이 시대 정신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시점 속에서 불교가 우리 내부의 단속하는 것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 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 종교가 없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선의의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불교를 특화시키느냐 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일본 불교보다 한국 불교가 낫고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아 이것이 우리가 왜 중국화된 불교, 한국화된 불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납득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야심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구절의 그 다음에 나오는 이른바 한문문헌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석이라고 표현된 것인데 여기에 산스크리트 본 우리말 번역에서 살이 불하는데 불자는 오식이 났습니다. 이거는 인변을 띄어야 되죠. 살이 불이여 했을 때 이 부처 불자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만 붙이는 거고 사리불 샤리뿌드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발음은 불이라고 하지만 부처하고 똑같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변을 띄고 봐야 되죠. 사리불이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질적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요게 이제 한문 그 문헌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센텐스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색하고 공이라는 게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색하고 공이라는 것이. 그런데 똑같다는 말을 네 번 반복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야심경은 첫날 말씀드렸던 대로 압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빼고 빼고 했다는데 색하고 공이 같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왜 네 번 반복하냐 말이야.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네 번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은 색이 공이다 이렇게 하지만 뜻은 네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절이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색, 루파라고 하는 인도 말을 옮겨 쓴 것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물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자꾸 이 한문 글자로 색으로 쓰다가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컬러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컬러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루파라고 하는 인도 말은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예요. 인도 사람들은 이 루파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형태 지워졌지만 언젠가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 이런 뜻이에요. 그걸 색이라고 해서 아주 철학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인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색이라고 그러는지 난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다른 좋은 말이 있었을 텐데 색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영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색을 대변하는 거를 불교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중생이라고 봅니다. 중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위에도 그런 구절이 나왔지만 다섯 가지의 감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다섯 가지의 인연이 소멸되면 목숨이라는 게 끊어지니까 색을 대변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는 누구냐면 부처님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부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문제는 이 네 가지 중생이 부처다고 하는 것의 네 가지의 의미만 우리가 밝혀내면 되는 거죠. 저희들은 대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앞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는 이 두 부분은 두 센텐스는 중생과 부처가 같다고 하는 이념적인 표현이고 뒤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중생과 부처가 같다고 하는 실천적 의지라고 해석합니다. 의미가 앞에는 이론적인 부분 두 개, 뒤에는 실천적인 부분 두 개. 이제 불교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공부는 하시다가 보면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 얘기를 많이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믿음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모르는데 뭐 어떻게 믿냐 말이야. 그 불교에서는 제일 처음에 불교를 입문시키는 것을 뭐로 보느냐 하면 아는 걸로 봐요. 지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천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 이 되게 육바라밀 했을 때에도 보시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보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화엄경의 입법계품이라는 데 보면은 선재라는 이름을 가진 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는 구도의 여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만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선재 동자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수호살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53번째 만나는 사람이 미륵보살인데 이 미륵보살은 깨달음을 얻는 거고 그 깨달음 직전에 52번째 만나는 이가 누구냐면 보현보살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수가 뭡니까? 문수라고 하는 이는 지혜를 표상하는 보살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현이라고 하는 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행원, 비원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면 불교 공부는 문수의 지혜로 시작해서 보현의 실천으로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53선지식이라고는 그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옛날에 불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순서대로 쓴게 아니라고. 깊은 생각과 의미를 두고 하나하나를 순서로 배열을 한 건데, 그렇게 보면 아주 명약관화해져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가 천만이니 이천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그 이천만 불교 신자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되느냐,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조금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불교가 기복 불교니 뭐 지적이지 못하니 하는 그런 그 비난을 듣는 가장 중대한 원인은 뭐냐 하면 스님네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크고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지 못했으니까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법문 들어 법사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보통 불교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마음가짐이 문제였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가장 지적이어야 하는 불교가 가장 무속적인 종교같이 비춰지게 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평가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평가예요. 사회적인 평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는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동국대학이 연대나 고대보다 좋은 학교입니다. 이러면 이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가 이제 자료를 갖다 대. 자, 요새 유행하는 걸로. 수학능력 시험 고사의 평균 점수가 연대는 몇 점이고, 고대는 몇 점인데, 동국대학은 몇 점입니다. 최고 점수의 상위 30%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천여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SCI에 수록되어 있는 세계 국제 점용지에 실리는 퍼센테이지가 몇 벌이고, 얼마 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동국대학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 놀고 있네. 말이 안 돼. 어떻게 고대나 연대보다 동국대학이 좋겠냐 안 돼.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평가거든요. 자, 제가 똑같이 불교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불교가 이렇게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불교가 이렇게 훌륭하니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놀고 있네. 불교가 뭐 하는 게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속에. 이게 사회적인 평가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지식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왜 우호적이냐면 기독교의 진리가 불교의 진리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병원도 많이 짓고 대학도 많이 짓고 사회사업도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했다. 뭐 탈북자들이 왔는데 무슨 뭐 쉼터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전부 기독교계에서 다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웃돕기 하는 것도 그쪽에서 많이 나간다. 불교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에 비해 보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은 100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100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면으로 불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평가에 그릇된 점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그 생각하는 것이 예컨대 그 매스컴이 불교를 취급하는 경향 같은 것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보리 모니터회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그 매스컴에서 이제 불교를 폄하한다든지 뭐 하는 것들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요즘 종교를 다룰 때 그렇게 보리 모니터회 같은 데에서 드러날 정도로 불교를 폄하하지 않아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매스컴에서 취해온 태도는 뭐냐?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나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는 걸로 개과천선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잡아요. 십자가를 쫙 클로즈업 시켰다 뒤로 쫙 빼. 그러고서 배경음악을 쫙 깔아요. 우리 물끄러미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목사나 신부로 분장한 사람들은 아주 A급 탤런트야. 우리가 뭐 보면 누구든 사람이 고뇌에 찬그 표정으로 탁 하고 있으면 쫙 하고서 그 다음에 주인공이 개과천선하고 참여하는 걸로 묘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기독교는 참 사회를 위해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종교라는 그런 이미지를 무언중에 심어요. 불교는 취급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디에 나오느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나와? 거기다가 스님네들로 분장시키는데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머리를 탤런트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30초 나오는데 머리 깎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삼류 따라지 탤런트들 위에다 여자 스타킹을 씌워놓으니까 못난 얼굴이 더 못나. 어? 그리고서는 대사는 뭐라고 그러냐. 남의 집 앞에 지나가면서, 하, 이 집에 애군이 있겠구나. 이런 소리 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이미지 속에, 아, 불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불교는 뭔가 뒷북만 치는 종교. 이렇게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는 거야. 예? 이게 해방 이후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의 매스콤이 했던 일이에요. 55년을 그런 식으로 조지니까, 천하에 멀쩡한 사람들도 다 헬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지 자체를 불교는 낡은 것, 시대착오적인 것, 뒷북치는 것,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데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불교에 대한 폄하가 진행되어 왔었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식자층에서 인식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지,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 저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한테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식인들한테 한국인으로서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상과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제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화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라의 정신을 말할 수 있느냐? 화랑 정신이라는 게 뭐냐? 세속옥외라는 게 뭐냐? 불교의 정신 아니냐? 고려대장경을 제외하고 어떻게 우리가 고려의 정신을 말하느냐? 고려대장경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판으로 강화도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게? 억불로 일관했던 조선 500년에 승군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조상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배신이고 한국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자는 거지. 내가 너희들 보고 불교 믿어달라고 애걸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여태까지도 불교를 모르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고 아주 떳떳하게 생각해. 불교 모르는 것을. 이런 돌대가리들이 앉아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참 명예를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가치 형성에 있어서 불교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희들 세대에서는 불교가 훌륭하다는 것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 저는 해방되던 해 태어나서 어렸을 때 6.25를 보내고 6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기까지 불교의 비읍자도 몰랐어요. 왜? 그때 의류 출판사에서 나온 위인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위인전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에디슨, 퀴리 부인. 우리는 그것만 읽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분들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조금 커서 보니까 을지문덕, 강감찬, 김유신. 나는 원현지 의사인지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그럴 때까지 배워준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안 가르쳤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책받침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책받침 안에 이렇게 보면은 밀레의 만종 그 그림 있잖아요. 뒤로 넘으면 뭐가 있어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조각품 가운데 제일 훌륭한 건 로댕이라고 생각했어요. 밀레의 만종을 능가하는 미술 작품은 세계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 한국에 무슨 문화가 있어? 한국에 무슨 미술이 있고 한국에 무슨 음악이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나이 20살 먹도록 불교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하는 걸 가르쳐준 사람은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고 사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것만 배웠어.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럼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했어. 그래서 대학 들어와가지고 처음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이라는 걸 봤어요. 희한하더라고. 책상 다리를 딱 하고 요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인간을 조심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표정이 요 입가에 살짝 미소가 있는데 아이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쇳덩어리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던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처음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야,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만드냐. 그냥 그때 느낀 감정은 장엄하면서도 무섭지는 않아. 그 양반이. 가서 만져보고 싶더라고. 무섭지는 않아. 근엄하면서도 자상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세상에 돌멩이를 어떻게 저렇게 만드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해. 아니, 내가 잘못 배웠나 보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비슷한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요즘 드느냐? 왜 그렇게 심각하냐, 이게 표정이. 에? 아니,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에 좀 편안하게 해야지. 왜 그러고 사느냐? 나는 모나리자가 하도 신비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은, 고기만 박짝박짝해. 다른 데는 별로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도 한참 기다리다가 봤어. 한참 기다리다 모나리자 한참 들여다보니까, 무슨 뭐, 그 미소가 신비하니 뭐 어쩌니 그러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그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첫째 제 마음속의 의문은 뭐냐면 이 인간의 나이 짐작을 못하겠어. 처녀 같기도 하고 아줌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우선. 그게 기분 나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미소 짓는 게 나를 비웃는 모습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동미륵 방가사유상과 같은 그런 달관된 모습이 아니라 싹 비웃고 있더라고. 이렇게. 기분 나쁘더라고. 뭐 이 여자 웃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신비할 게 뭐 있냐 이게. 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서히 동양적인 것, 한국적인 것에 눈뜨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불교를 믿었던 위인들이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아, 우리 문화의 뿌리는 불교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 딴에는 30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혼자 생각에 내가 겪었던 그런 불행을 내 후배들이나 내 제자들한테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That's their responsibility.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야. 지네가 알아서 할 노릇이고 다만 저는 제가 할 일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아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가치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 우리들 불교를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말을 이념적인 면, 실천적인 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우선 이념적인 두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념적인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중생과 부처가 똑같으냐 하면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자 여러분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건 얼핏 생각하면 대립적인 것 같이 보여요. 왜? 중생이란 우리의 모습이니까 형편없잖아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신심도 없고 뭐 돌아서면 나쁜 짓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처는 안 그러니까. 근데 불교의 이념적인 논리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만약에 부처님만 사는 나라 가서 살아봐라 얼마나 재미없겠냐. 그러니까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그 책 그 신문에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선전하는데 보니까 뭐 꼴찌에게 보내는 박수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1등 1등 하지만 꼴찌 없으면 1등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부처 하지만은 사실은 중생이 있었을 때 부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거니까 중생과 부처는 둘일 수밖에 없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니까 그게 이념적으로 첫 번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념적으로 중생과 부처가 왜 둘이냐 하면은 둘이 아니라 똑같으냐 하면은 중생의 이 헛된 육신을 벗어나서 부처라고 하는 따로운 새로운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걸 일깨워야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중생이라고 부르는 인격이 없어지면 이 가운데서 부처라는 게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상심이 도라고 그래요. 그 말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평상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평상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평상심이 도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곰곰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상적인 생각들을 떠나서 따로 뭐 거룩하고 엄숙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는 그 이념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뒤에 두 번째 나오는 색즉시공 공직색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면의 세 번째 실천적인 면으로는 첫 번째겠죠. 그럼 그건 뭐냐. 고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비록 중생이지만 중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 속에서 진실로 추구해야 될 것은 부처라는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생 속에서 부처를 추구하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었어도 중생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이면서도 중생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적인 면이 중생이면서 부처를 추구하고 부처이면서 중생으로 내려선다고 하는 그 실천적인 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네 구절의 의미만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속으로 새기시면 뭐 반야심경 거의 다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이게 반야심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 거의 표면적인 설명들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제일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산스크리트본의 끝나기 밑에서가 가테가테라고 써 있는 그 부분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깨달으신 분들은 모두 지혜의 완성의 덕택으로 위 없는 올바름 깨달음을 얻으셨다.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시간의 개념을 나눌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데 우선 부처라고 하는 인격이 보통 명사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죠. 깨달은 인격은 부처님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깨달을 가능성이 중생들에게 있다고 했을진데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진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부처님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를 갖는 분들은 뭐냐 하면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반야바라밀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혜의 완성이라는 문법적인 해석도 되지만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혜를 어떤 의미로 보면은 도피안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지혜의 완성의 위대한 진언, 위대한 깨달음의 진언, 무상의 진언, 무비의 진언은 모든 고통을 가라앉히는 것이며 속임이 없으므로 진실하다. 여기 이제 진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언은 만트라라고 하는 인도 말을 옮겨서 쓴 것입니다. 만트라 또는 뭐 만달라 뭐 이런 표현들 그 인도 개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주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마음속으로 좀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으실 듯한데 이 주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깨달음의 경지를 한마디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신비한 언어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진언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도 끝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게 진언이죠. 그 다음에 가톨릭 교인들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진언이죠. 그것이 일종의.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것 가운데에는 헤 알라. 이게 진언이죠. 오 진리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걸 표현했을 때 이제 인도 불교의 전통으로는 옴, 훔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진언으로 보는데 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입을 오므리는 거고 훔 하는 건 조금 내뱉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옴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상의 모든 기를 내 안으로 끌어온다는 의미가 있고, 후음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뿜는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진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진언을 강조하는 종파가 우리 불교에서는 밀교계의 통이 있습니다. 진언을 강조하는 것. 그런데 반드시 밀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종파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이 불교의 종파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에 액센트를 더 둔다는 의미지, 이것과 저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 뭐, 모든 거지. 선종 안에 교정적인 게다 있고, 교정 안에 또 선종적인 게다 있고, 그런 것이지. 뭐,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종파는 이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인데, 한국 불교의 밀교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느냐 하는 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단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단적. 이게 밀교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다 쓰잖아요. 단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나 일본 절에 가면 이게 없어요. 그냥 나무 색깔이라고.
그냥 나무 그대로 놔뒀어요. 아무것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단청이라는 게 이게 밀교적인 기법이거든요. 이거를 통일신라 때부터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파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파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밀교적인 진언이라고는 하지만은 밀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파에서 이것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반야심경의 주문은 잘 아시는 대로 가테가테 빠라가테 빠라쌍가테 보디스바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우리 한문으로는 그냥 나는 대로 적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쌍아제 보리사바하 뭐 모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진언의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세 번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이 원래는 이 구절을 해석을 안 합니다. 원래는. 그 왜 해석을 안 하느냐 하면은 해석을 하게 되면 신비스러운 힘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옛날에 선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그 의미로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깨끗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은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는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스크리트의 문법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테라는 것이 가라고 하는 그 어미에다가 테라고 하는 그 말이 뒤에 붙은 건데, 이건 영어의 과거 분사에 해당하는 건데, 과거 분사는 이제 우리말에는 없죠. 우리말에는 과거 분사라는 게 없고, 우리말에는 현재하고 과거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갔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영어는 보면 go하고 went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gone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분사형인데 이제 과거 분사형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그냥 구어체로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걸 따지지 않고 이미 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빠라라고 하는 게 언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고, 빠라 쌍 했을 때 SAM 하고 밑에 점 찍은 것은 with, together 이런 개념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보디스바를 학자에 따라서는 깨달음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에드워드 콘세 같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번역한 거 보면 gone, gone, gone to the other shore, 그 다음에 all wisdom, 그 다음에 스바하 이렇게 해서 이걸 띄워놨는데,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또 이 깨달음을 앞에 붙여가지고 깨달음의 전덕에 도달했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너무 따지는 것 같아도 좀 요거 미묘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만 말씀드리면 갔네 갔네 전덕에 갔네, 우리 모두 함께 전덕에 갔네, 오 깨달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하인데, 스바하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거는 번역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축원입니다. 그 행운을 비는 영화의 그 good luck 같은 거,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바하 사바하 이제 이렇게 해서 비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제가 이 스바하 할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제자가 지금 뭐 교수가 됐지만은 그 박사 학위를 하면서 반야심경으로 학위를 했는데, 자꾸 이 스바하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축원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뭘 하는데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연구실에 와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는데, 그러고 봤더니 스바하를 만세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잘했다. 네가 선생보다 낫다. 잘했다. 이놈이 밥 먹으나 똥 누나 그 생각만 한 거야. 스바하를 어떻게 하면 스바하 스바하 사바하 스바하 사바하 이러다가 그래 만세 만만세다. 번역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팍 찍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반야심경 이게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 한 시간에 말씀드리자니까 저도 힘들었고 들으시는 분들도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주 두 번에 걸쳐서 반야심경에 대한 말씀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은 강의와 더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이상민 그 성분 연구학과 그